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든든한 아침 식사로 아플 때 몸보신으로 역시 전복죽만 한 게 없을 겁니다. 전복죽의 고소한 풍미가 허약해진 내 몸을 충전시켜 줄 겁니다. 건강하게도 해줄 겁니다. 보양도 시켜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복 3마리 준비했는데요. 중간 사이즈 정도 됩니다. 먼저 물로 한번 살짝 묻힌 다음에요. 굵은 소금을 싹 뿌려줍니다. 이리 갖고 이제 깨끗이 닦아줄 겁니다. 의외로 전복 주변에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칫솔로 닦아줘야 됩니다. 찬물을 틀어가면서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세요. 이렇게 껍질이 얇은 쪽으로 숟가락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곧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싹 긁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뒤쪽으로 또 한번 이렇게 싹 훑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떨어지죠. 전복 3개를 잡았는데요. 노란색이 수컷이고 초록색이 암컷입니다. 전복 잡을 때 최고 중요한 것이 이쪽에가 이빨이 있어요. 이거요. 엄청 딱딱하거든요. 이 이빨 제거만 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데 아까우니까 셈으로 이렇게 딱 잘라주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띄워주세요. 전복이 엄청 싱싱하니까 잘 안 떨어져요. 오래됐거나 싱싱하지 않은 것은 손으로 툭 해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내장에는 모래주머니 같은 거 없으니까 절대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빨만 빼내면 되거든요. 내장을 살짝 이렇게 살짝 잘라주세요. 내장하고 전복은 살짝 한번 씻어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얇게 썰어야지 식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취향껏 이거는 썰면 되거든요. 내장은 그대로 다져주면 됩니다. 먼저 팬에 가스불부터 켭니다. 참기름 한 스푼 싹 두르고요. 전복하고 전복 내장 넣어줍니다. 일반미 반컵을 2시간 동안 불린 겁니다. 찹쌀 3분의 1컵을 2시간 동안 불려서 준비한 거 바로 붓고요. 이리 갖고 이제 같이 볶아줍니다. 쌀하고 전복을 같이 볶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참기름에 볶아갖고 전복죽을 쓰면은 전복죽이 확실히 고소하고 맛있어집니다. 전복의 먹이는 보통 미역, 감태, 파래 이런 해조류를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전복이 바다의 산삼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한 2분 정도 볶았으면은 물을 1차로 600ml 정도 부어줍니다. 1차, 2차 나눠서 이렇게 끓여야지 전복찌개 훨씬 맛있는 겁니다. 이렇게 끓어올라오면은 양념하지 마시고 15분 정도 중약불로 끓여주세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야, 물이 많이 졸아들었죠. 2차 물보충 300ml 붓고요. 이렇게 싹 한번 저어주고요. 건표고버섯 한 개를 30분 동안 불려서 이렇게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물량은 종이컵 한 컵 분량입니다. 당근도 30g을 미리 썰어놨습니다. 당근이 들어가니까 비주얼이 확 살죠. 이렇게 한 다음에 간을 하겠습니다. 국간장 한 스푼, 감칠맛을 위해서 멸치액젓 반 스푼 넣습니다. 소금 3분의 1 스푼 넣고요. 한번 싹 저어주면 간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간은 취향껏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스불 완전히 약불로 줄이시고요. 15분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야,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부추 넣고 최종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추는 5가닥 썰어 넣습니다. 드디어 전복죽이 맛있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죽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전복죽 아니겠습니까? 속도 든든히 지키고 영양도 가득 챙길 수 있는 전복죽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